T1 유니폼을 입고 월즈 결승전에 가서 응원한 것은 물론 10년 동안 행사에 간 적이 없지만 아니 그 이번에 라이프롤의 행사에 T1 분들이 오신다는 거야. 그래서 진짜 약간 사심체으로 갔어. 너무 사심체으로 갔어. 찐팬임을 인증했고 이거 봐라 사진 찍었다 해맑은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. 이런 미모의 누나가 롤 유저에 티어도 플래티넘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롤붕이들은 격하게 환호했습니다. 만 이에 반기를 드는 유명 배우가 있었으니 바로 영화배우 박정민입니다. 아, 박보영님이요? 박보영님은 그 가짜롤 하시는 분이에요. 진짜롤 하는 사람 아니에요. 그 가짜롤 플레이에요. 제가 물어봤어요. 그 시상식에서 만나가지고 뭐 한다며? 그러니까 자기는 와일드리프트 한다는 거였어. 뭐야? 가짜 롤이잖아. 컴퓨터로 해야 진짜 롤이지. 라며 박보영이 롤 유저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박보영의 티어가 플래티넘인 것에 반박을 한 박정민과 롤을 안 하냐는 시청자들의 질문에 박보영은 살짝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며 롤 안 하시잖아요. 그러니까 롤 아니고 여러분 그건 똑같아. 근데 원딜, 서포, 미드 이런 거 똑같아. 아직 짝퉁은 아니라고. 이거 뭐 레전드에서 만든 거야. PC롤이 아닌 사실은 와일드리프트를 한다며 조금은 시무룩해졌지만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시전. 지금 두아 와일드리프트 나랑 할래? 할래? 보여줄까? 얼마나 내가 내 무빙이 진짜 말도 안 되는지 보일까? 네 누나, 비록 박보영이 즐겨했던 게임이 롤은 아니었지만 최근 다양한 연예인들과 스타들조차 SK팀과 한국 선수들이 샤라웃하는 만큼 e스포츠가 더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박보영의 롤 해프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5가지에 5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